대전 지역 청년층이 고용률 하락폭이 가파릅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세종과 충남의 20대 고용률은 소폭이나마 올랐지만 대전은 62%에서 올해 2분기 57.1%로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중견기업은 적고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큰데 키오스크 주문기계와 서빙 로봇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에 연구소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사내 초년생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없어가지고. 치솟는 물가 속에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이어지면서 주거비나 생계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뭐 식비의 비용들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청년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워진다 보여집니다. 19개 국내 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을 보면 지난해 6월 0.7%에서 올해 6월에는 1.4%로 급등했습니다.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대출 위험성을 알리는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소득이 부족한 데다가 회복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청년들은 원만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시켜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